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의 논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N 예능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의 논란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을 내부 검토하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황영웅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58건이며 모두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에 진출한 상태이며 2월 28일과 3월 7일 방영 예정인 결승전 무대 일부 녹화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매우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